상식이 진리예요. 진리는 상식이에요. 진리는 어려운 논리가 아니고, 사탕을 먹으면 달다 하는 게 진리고, 소태를 씹으면 쓰다 하는 게 진리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짜다. 그게 진리예요. 사람이 집을 만들지, 집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안방에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사람 됩니까? 돼지 우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사람이 돼지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거기에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가상간 허름한 집이라도 거기에 성자가 살면 성전이 되고 성지가 돼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보면 전혀 상식에 맞질 않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사람이 천국을 만들지 천국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거든. 좋은 대학을 학생이 만들잖아요.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우수한 대학이 돼요. 실력 없는 학생들을 갖다 놓으면 그건 우수한 대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그건 목적이고 희망이고 꿈이지. 내가 천국인이 돼서 천국을 만드는 거지. 내가 천국인이 아닌데 천국이라는 곳에 가면 천국 사람으로 변하나? 그건 꼭 뭐가 같냐면 돼지를 안방에 키우니까 자고 나니까 사람이 됐더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돼지우리에 가서 하룻밤 잤더니 돼지가 돼버렸더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10년 돼지우리에 살아도 돼지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야. 모든 게 지옥도 사람이 만들고 지옥도 사람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집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도 다 그게 질서 있게 진열하잖아요. 최고라는 말, 우리가 최고, 제일, 더 할 수 없다는 최고는 사람밖에 없어. 꽃이 아름답죠. 꽃이 예쁘죠.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뻐요. 제 자식보다 예쁜 꽃이 있어요. 천지에 아무리 봐도 우리 손자보다 예쁜 꽃이 없어. 깨끗하다. 깨끗하다 할 때 사람보다 깨끗한 게 없고, 더럽다 할 때 사람보다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깨끗하다, 저 더럽다, 더러운 인간 이렇게 할 때 그건 뭘 말해요? 뭐 묻으면 그렇습니까? 오물이 묻으면 그럼 모욕하면 되지. 그럼 바로 깨끗해져. 뭘 말해요? 마음이 선악을 놓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선함과 악함을 놓고, 마음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 욕심쟁이다, 아주 자세가 형편없다 그러면 그걸 더럽다 그러잖아. 그렇다 할 때 그 사람의 더러운 게 똥보다 똥이 더 더러워, 사람이 더 더럽지.
애기 똥기저귀는 옆에 놓고 밥을 먹어도 미운 놈 앞에 놓고는 밥을 못 먹어. 사람이 높다 낮다 할 때 사람보다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보다. 히말라야 산이 저렇게 높지만은 사람보다 높진 않아요. 사람이 제일 높고 천한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제일 낮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이상 신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이하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언제나 짐승이야. 돼지는 돼지밖에 안 돼. 돼지 이상도 안 되고 돼지 이하도 안 돼. 소는 소 이상도 소 이하도, 소나무는 소나무 이상도 소나무 이하도 안 돼. 딱 소나무야. 그런데 사람 이상 신성, 신으로 여김받을 수도 있고 사람 이하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더 이상 깨끗할 수 없는 게 사람이고 더 이상 더러울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더 이상 예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깨끗하고 높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마음 아니야, 마음.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 국왕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수준 높을 때 이 세상에 그분보다 높은 분이, 예수보다 높은 분이 어딨어? 메시아보다 높은 분이 어딨어? 그러니까 천국 문 열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거든. 그 베드로한테 천국 문 열쇠, 그러니까 아파트 열쇠인 줄 알아. 들끄덕 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 준 줄 알아.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구나. 교황님에게 줬구나. 심구에게, 사제에게 줬구나. 그러니까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면 죄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 언어의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천국은 열쇠 하니까 요 열쇠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 같아요? 사건의 열쇠,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범죄 사건이라 하면 사건의 열쇠, 문제의 열쇠, 그러잖아요. 그 사건 열쇠가 그게. 열쇠란 말이. 그러니까 천국 문 열쇠, 천국이 뭐였어요? 마음이, 네 마음이 천국이다. 천국은 네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의 열쇠다, 이 말이야. 천국 문, 마음의 문, 이 말이야. 마음의 문. 이 세상에 열 수 없는 문은 없어. 열쇠로 안 열리면 폭파해버리면 열려요. 마음의 문은, 문이 없는 문인데, 마음의 문은 가장 열기가 쉽고, 가장 열기가 어려운 거야.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도 못 열어. 어느 누구도 못 열어. 마음의 문은 내가 열게 돼 있어요. 내가 열어줘야 열어.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이 무장해제되는 게 어디예요? 사람 앞에 무장해제되지. 내게 좋게 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잖아, 그냥. 그렇죠? 내게, 나를 괴롭게 하면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려. 그럼 때려주기도 안 열려. 저승 가서도 안 열려. 천국 열쇠가 마음의 열쇠야, 마음의 열쇠. 마음의 나라. 천국이 마음의 나라거든요. 마음의 나라. 마음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 알아.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야. 지옥은 뭐냐? 내가 나를 통치 못해서 거기 간 거죠. 내가 나를 통치 못하면 나쁜 짓 하는 거잖아. 내가 나를 통치하면 선한 삶을 사는 거지. 양심적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문 열쇠, 예수님 천국 문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문 열쇠가 뭐예요? 원수 앞에 문이 없었다. 배신자 앞에 문이 없었다. 그게 예수의 문이야.
원수에게도 문이 안 닫혔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다 도망갔는데 그들 또 찾아가서 다 수습해 오시는 게 배신자에게도 문이 안 닫혔다. 원수가 없고 배신자가 없는 그 앞에서도 문이 닫히지 않는 그 예수의 문, 예수의 마음의 열쇠, 그게 천국 문 열쇠야. 내가 네게 천국 문 열쇠를 주리니 그 말은 내가 그랬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산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천국 문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문이 없는 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마다 문이 있잖아. 저놈 새끼는 조금 열려있는 문. 저놈한테는 완전히 닫혀있는 문. 저는 완전히 돌아앉아있는 문. 그렇죠? 내게 조금 친절하면 싹 열어놓는 문. 내게 조금만 손에 대 딱 닫혀버려. 뭐, 상종을 안 해. 그 문이 열쇠 가지고 열리나? 천국 문은 내가 만들고 천국 문은 열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평생. 내가 열쇠를 평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이면 누가 누굴 줘? 천국 문 열쇠 하니까 교회 종탑도 열쇠 모양으로 해가지고 종탑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 딱 달아놓는다. 그 천국 문 열쇠인 줄 알아. 그 천국 문이 닫힌 게 누가 닫았어요? 아담이 닫아버렸거든. 뭘 가지고? 범죄를 가지고. 아담이 천국 문 열쇠를 부러뜨려버렸어. 천국 문을 딱 닫아버렸어. 살인과 범죄를 가지고. 아담이 닫은 문을 예수가 열었다는 거야. 예수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원수에게도 문이 없다. 원수에게도 닫히지 않는 문이다. 배신자에게도 닫히지 않는 문이다. 나를 죽이는 자에게도 닫히지 않는 문이다. 그게 하나님 문이야. 그게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 문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천국 문을 내가 만들고 열쇠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다. 죽인 누가 줘? 받기는 어디서 받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 문 열쇠라는 게 예수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천국 문 열쇠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